그래서 보신 것처럼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게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?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척 남의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치료받는 걸 막기 위해서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신분증 따로 검사 안 해? 신분 확인은? 가져오셨어요? 아, 근데 안 가져와서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? 대부분 안 가져와서 안 물어봤어요. 자, 생년월일을 잘못 적은 경우는 어떨까요? 내년 10월 10일이에요. 네? 왜요? 저희가 안 돼서 제가... 네, 보통 그냥 적어서 대출만 하죠. 생일 잘못 적어. 네, 생일을 잘못 적어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죠.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본인 거인지를 확인을 안 하네요. 그러니까 그만큼 도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래 보이네요, 진짜. 네. 예전에도 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도 없는 여성 환자가 자기 어떤 진료 기록을 떼봤더니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생겨버린 거예요. 아, 그 사건 기억나요? 그 여자 임산부였잖아요. 맞습니다. 임산부여서 수면제를 먹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네네네. 그것도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본인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아갔던 거죠. 이런 일이 여러 번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된다. 그렇죠. 라는 거군요.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네. 지금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5월 20일부터는 아예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습니까? 아예 진료를 못 받는 건 아니죠. 진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실물의 어떤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휴대폰을 이용한 자기 인증 방법이라든지 휴대폰에 확인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본인을 확인한 다음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, 내가 지금 신분증이 없어서 근데 꼭 치료는 받아야 돼. 네. 그럴 때는 먼저 비급여로 결제를 먼저 한 다음에,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안 받은 상태로 치료받고 2주 안에 다시 병원 찾아와서 요거를 취소하고 다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또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경력이 있으면요. 그 다음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앞으로 병원 갈 때 5월 20일부터 주민등록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